안녕하세요. 통통영상 노세진입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기온이 크게 올라 벌써 초여름같이 느껴집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의 분수대도 벌써 가동을 시작해 한낮 무더위를 식혀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는 서울 27도, 동두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외출을 벗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물러갔지만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는 남아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여전히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와 전남 해안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영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메말라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찾아와 5월부터는 고온 현상을 보이겠고요. 6, 7월엔 흐리고 강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통영상 날씨였습니다.